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쌍용 자동차는 임영웅씨과 광고 모델인 G4 렉스턴 판매량이 올 1월 대비 무려 26.4%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우. 이 같은 증가세에 대해서 JTBC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와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쌍용차만의 고급스러운 이미지 어필 및 엔터테인먼트 연계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미스터트롯의 우승자인 임영웅씨의 드림카로 G4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이 수여되어 해당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더욱 커지면서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 제가 그냥 툭 까놓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말 그대로 임영웅씨 효과가 제일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은 임영웅씨의 효과가 제일 컸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영웅씨 자체 그냥 그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역시 임영웅 효과, 아, 대단합니다. 아,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노지훈씨가 임영웅씨의 수제화 상품권 선물 인증샷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3일 노지훈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영웅이 고마워 잘 신을게요 블리블리 노블리가 임영웅 노지훈 미스터트롯 선물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노지훈씨가 임영웅씨가 보낸 편지 봉투를 든 채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같은 날 밤 10시에는 임영웅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한 TV조선 뽕숭아 학당이 첫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미 첫 방송 전부터 얼마나 기대가 되고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시청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날 뽕숭아 학당에서는 임영웅씨를 비롯 트롯맨 F4가 어머님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앞서 임영웅씨를 비롯한 트롯맨 F4는 노래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에 임영웅씨는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하겠다라며 자신의 곡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춤과 함께 소개를 선보였습니다. 자, 이후에 학급 임원들을 뽑았는데요. 체육 부장을 뽑을 때 전원이 임영웅 씨를 뽑았습니다. 이에 임영웅 씨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운동을 시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담임 붐 씨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임영웅 씨가 현란한 축구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모든 이들은 임영웅 씨의 축구 실력을 보고 인정하며 축구 부장으로 뽑았습니다. 이어 임영웅 씨를 비롯한 트롯맨 F4의 어머님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임영웅 씨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속 썩인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어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단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와우, 그렇습니다. 이에 이찬원 씨의 일일 어머님으로 나온 홍현희 씨가 장난으로 언짢아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들이 잘 되지 않았나? 한 번은 속상했던 적을 얘기해보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임영웅 씨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단 한 번도 꽃선물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여자친구한테는 꽃선물을 했다고 하더라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홍현희 씨와 장민호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임영웅 씨의 스캔들을 파헤치고자 하며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임영웅 씨는 당황하며 아, 말을 똑바로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임영웅 씨 어머님께서는 중학생 때의 일이다 라며 이 이야기도 다른 학부모한테 들었다. 그때 듣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임영웅 씨는 내가 그동안 꽃을 선물하지 않은 이유는 엄마가 꽃보다 아름답기 때문이었다 라며 어머님께 꽃 선물을 했습니다. 이후에 임영웅 씨 어머님께서는 춤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붐 씨는 임영웅이 어머니를 너무 미용실에만 넣어뒀다 라며 춤 실력이 대단하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임영웅 씨와 임영웅 씨 어머니와의 케미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와 이찬원 씨가 듀엣 무대를 펼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밤 10시에는 임영웅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가정의 달 효도 특집으로 방송이 됩니다. 효도 특집을 맞아 임영웅 씨를 비롯한 멤버들은 한복을 맞춰 입고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어 사랑의 콜센터 최초로 임영웅 씨와 이찬원 씨의 듀엣 무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임영웅 씨와 이찬원 씨가 부를 듀엣곡은 미스트롯 방송 당시 송가인 씨와 김소유 씨가 한곡 대결에서 듀엣으로 불렀던 김연자 씨의 진정인가요를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두 사람의 듀엣 무대가 끝나자 멤버들은
기립박수와 함께 환호를 한다는데요. 이와 관련해 제작진 측에서는 신청자들의 충만한 예능감과 탁월한 신청곡 요청으로 탑10이 트로트 역사의 길이 남을 레전드 무대를 속출시키고 있다며 감탄을 불러일으킨 임영웅, 이찬원의 첫 듀엣 무대를 지켜봐달라라고 전했습니다. 임영웅 씨를 비롯한 탑7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효도 특집은 바로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임영웅 씨가 선보였던 브이라이브죠. 영웅이랑 금요일에 커피 한 잔이 하트 수가 지난 13일 오후 9시 기준 무려 28억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기록입니다. 자, 어쨌든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